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35회 시청자 커스텀 토너먼트 본선 첫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이태민님의 조합입니다. 다이너마이트 발키리, 넥서스, 디스트로이 대시. 자, 그리고 거기 맞서는 상대로는 진하윤님의 조합입니다. 월드사탄, 원에스, 디가, 아토믹. 자, 굉장히 높은 승률을 자랑하는 F기어 상태의 다이너마이트 블레이드. 요즘 굉장히 이제 동역회전 상관없이 높은 승률을 보여왔어요. 지금 상대하고 있는 이제 월드의 아토믹도 요즘 이제 DB 스타디움 와서 아토믹이 좀 살아나는 느낌이 드는데, 디스트로이드 씨와 상성은 어떨지. 아, 월드 스핀. 정말 아주 간발의 차이로 월드가 스핀을 따냈는데, 자, 과연 이제 한 번의 우연일지 아니면 아토믹이 역시나 이제 역회전 상대로 조금 더 유리한 디스트로이드 씨보다는 동회전에선 강한 면모를 보여줄지. 마지막에는 이제 튕겨나가면서, 서로 튕겨나가면서 스핀이 거의 다 깎여나간 상황에서 월드가 조금 돌았는데, 아, 아토믹 여유 있어요. 어우, 생각보다 굉장히 여유 있게 잡았는데, 이대로 가면은 이제 마지막에서 오버라도 내지 않는 이상 포인트를 다이너마이트가 지금 가져가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드는데요. 아, 다이너마이트 또 밑으로 깔립니다. 아, 월드 스핀 피니시. 아, 월드가 예상 외로 굉장히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왔어요. 자, 월드 사탄이 준결승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본선 두 번째 경기, 클론 CWS 템페스트 루시퍼, 원에스 휠 익스텐드 플러스. 자, 그리고 거기 맞설 상대로는 루시퍼 미시로님의 조합입니다. 세이버 발키리, 기가, 익스트림 대시. 아, 또 이번에 이제 템페스트 성공 위주로 가볼게요. 자, 죽었다 깨나도 왜 어지간해서는 이 DB 스타디움에서 템페스트 방어력 뚫을 만큼 궤도 잡기가 쉽지가 않아. 익스트림 대시 가지고는, 아, 역시 힘드네. 이제 예선전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자회전으로 이제 역회전이라서 그나마 궤도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았는데, 지금 상대는 이제 방어력이 높은 템페스트, 거기다 이템플, 그리고 동회전이란 말이야. 아, 이거 잡기 쉽지 않을 것 같아. 이런 배틀은 나한테 뭔가 과제를 주는 것 같아. 진짜로 이 조합 가지고 이걸 잡을 수 있어? 라고 이제 과제를 던지는 듯한. 아, 어우, 요번에는 조금 정타 한번 들어갔는데, 아, 외곽 너무 이렇게 체류하면 안 됩니다. 아, 파워 다 떨어졌어, 파워. 아, 역시 힘들어. 아, 이제 예상했던 바지만, 그래도 락이 반쯤 풀렸어. 아까 이제 정타 한 방 들어간 걸로 꽤 많이 풀렸나봐요. 자, 템페스트 루시퍼가 준결승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본선 1, 2차전이 모두 끝났고요. 저는 3, 4차전 본선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